연합뉴스 2024년도 7월 28일자 기사네요. 일 우익 본심 상케이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 전시 불필요라는 기사입니다. 니케이는 한일 협조 바람직한 전개 긍정평가.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한국 정부에 약속한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실 설치를 둘러싸고 우익 성향의 상케이 신문이 28일 자국 정부와는 명확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문은 이날 사도광산 조선인은 노동자 전시는 불필요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등재 과정에서 학원이 될 만한 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일제 강점기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 등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 내용을 문제 삼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세계유산 등재 결정을 앞두고 전체 역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해온 한국 정부와 물밑 협상을 벌여 사도광산에서 2km 떨어진 향토 박물관 내 조선인 노동자 전시물 설치 등을 합의했습니다. 이거 해놓고 이제 하지 말라고 이제 언론이 이제 부추기는 거죠. 가노 다케히로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사도광산의 전체 역사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설명 전시 및 시설을 강화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사도광산 전시에 한국의 관여를 허용하겠다는 말이냐며 그렇다면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 사도광산은 우리 국민들이 강제로 일제시대 2차 대전 때 강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어가고 주먹밥 하나로 보수도 없이 끌려가서 노예처럼 하다가 배고파서 죽고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 아픈 곳을 일본은 그것을 지금 유네스코에 그뭐저 세계적 유물로 남기기 위해서 우리 아픔을 하니까 우리 한국은 이제 그것은 유네스코 유산으로는 부적절하다 이제 이렇게 브레이크를 건 거죠. 이와 관련해 신문은 사도광산 전시는 한국의 관여를 허용하겠다는 말이냐며 그렇다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노동자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유네스코도 한참 보류를 했었는데 한국이 이제 일본하고 사이가 좋아지면서 교류하면서 도와줬더니 또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또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시기를 에도 시대 중심인 16, 19세기 중반으로 한정해 등재를 신청했던 만큼 전쟁 시기에 관한 상은 원래 전시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거 이제 일본 깨지요.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2015년 하시마 일본 군함도 탄광 세계유산 등재 때 조선인 강제 노역을 포함한 전체 역사를 알려가겠다고 약속하고서 정보센터를 설치한 뒤 전시 내부 부실로 유네스코 지적을 받은 점이 지적되면서 전시 합의 자체가 확인이 될수 있다는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거 대충 하고 있다는 거죠. 한편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역시 역사 사실로 사설로 다룬 나온 게이자 신문 니케이는 한일 간의 합의를 통해 컨센서스 전원 동의 방식으로 사도광산이 세계유산에 등재할 수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니케이는 한일 협조로 잡은 세계유산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일 협조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등재가 됐다며 바람직한 전개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견해차가 있더라도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계속 양국 관계를 심화해 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은 이런 식의 방식으로 우리 한국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한국 정부가 일제시대에 한국인 강제 노역한 사도광산이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국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협조해 주면서 조선인 노동자 전시 설치를 할 것을 요구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일본의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데 우익 성향 상케이는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실 설치는 필요 없다고 나온다니 어이가 없죠. 조선인 강제 노역 장소를 세계유산으로 등재의 자랑거리로 삼는 일본에 하늘은 언제까지 참고 기다릴 것인가? 일본의 양심은 어디로 갔는가? 이런 일본과 계속 교류해야 하는 한국은 어디까지 참으리요라는 나의 정치 코멘트입니다. 연합뉴스 2024년도 7월 28일자 기사 일 우익 본심 상케이 사도광산 조선인 노동자 전시 불필요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였습니다.